저지르고 소환조사조차 한번 받지 않습니다. 김건희를 구속해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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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연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의 네. 대학생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네.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기자실 관련 규칙상 나가달라 그랬는데 네.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기자들이 질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보도해달라 우리도 진짜 알려달라 주장하다가 끌려나온 것 뿐이에요. 오히려 네. 여러분 누구를 욕해야 되냐면요. 아니 거기에 기자가 수십 명 있어요. 백년대 PM도 예전에 서울고검 기자실 와서 백 대표도 항의했잖아요. 유명한.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응징걸로 서울에 있는 백원용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국 기사는 그렇게 잘 쓰셨는데 왜 그 나경원 자녀 비리나 패스트트랙 기사는 안 쓰세요?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서울에 여기요. 이건 시간 되니까 보이콧한다. 어르게 저런 기리기가. 아니 학생들이 왜 거기에 들어와서 집회를 하는지 싫어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닌가요? 사진 찍어서 알리고 기자들의 그렇죠. 내용을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게 기자지. 근데 한 놈도 보도를 안 했어요. 이걸 여러분 욕해야 됩니다. 보도 하나를 안 냈어요. 맞아요. 심지어 오마이뉴스와 연합뉴스가 그 대학생들 끌려나오는 걸 취재했는데 그 사진 보도를 내려달라고 지금 대검 기자단에서 이야기하고 보도가 내려갔어요. 참. 그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일아! 정말 그 큰일이 하나 있었죠. 그저께 그 대학생들이 네. 대검 기자실에 들어가가지고 농성하다가 튀거 부릉쥐로 체포돼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왔어요. 네. 저는 이제 저는 현장에 가진 못했고 우리 촛불혁명연대 총무님이 계속 중계도 하고 또 학생들 연행될 때도 계속 그 앞을 지키고 계셔가지고 소식은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보면서 대학생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아, 우리 박수 한번 쳐봐요. 예, 예, 예.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의 네. 대학생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네.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진짜 네. 우리가 못하는 일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해주고 있구나.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가서 수사하라는 건데. 수사해라 구속해라. 네. 뭐가 문제예요. 정치검찰 해체해라.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서 정말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큰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들어보니까 우리 대진영 저희 우리 민주시민 기동대 방에서도 뭐 그 친구들이 뭐 NL이다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또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했더니 뭐 주장하는 것이 그 NL의 이런 거하고 비슷할 수는 있지만 아니 또 NL이면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네. NL이면 민족자주 네. 미국이 잘못하는 거 비판하고 민족자주 네. 하겠다는 거 친일파를 청산하자는 건데 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전에 뭐 그 김정은이를 뭐 초청해다가 뭐 간담회를 하면서 들어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평화 모드로 갈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으로 초대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대학생 단체들이 답방 환영한다. 어서 그렇지. 오세요. 이야기합시다. 그런 게 뭐가 문제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갈라치기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게 갈라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학생들이 잘한 행동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 촛불행동인들에서도 끝나고 나서 총무님 가서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오히려.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드리면 뭐 NL 계열의 과거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선배들이 북한 쪽에 어떤 그 얘기들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 대진연 학생들은 또 그 네. 선배들하고 다르게 맞아요. 예, 네. 지금 이 사람들은 과거 오세훈 출마했을 때 거기 갔다가 구속까지 됐고 또 김건희 집 앞에서 김건희 구속하라고 맞아요. 계속 얼마나 추운 겨울에 그 1인 시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 아까 우리 개딸분이 나와가지고 연좌제 하면 안 된다는 얘기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연좌제라고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재명인의 마을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몇 통 왔어요. 네. 내가 설명을 잘해서 과거에 좀 실수가 있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 해서 현재 지금 전국의 대한민국 300만 대학생 중에 오직 지금 한 몇십 명이 행동하는 대학생은 몇십 명이 천연 기념물적인 존재란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일본 문제 생기면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머리 깎고 농성하지. 뭐 저기 미국이 방위비 많이 올려달라면 그거 반대했지. 네. 지금 뭐 어떤 독도 갔다 왔지. 독도 갈 때도 저랑 방송하고 네. 갔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그거야 그거 오히려 좌파가 아니라 보수도 아닌 일본의 그거 하는 일들을 우리 대학생들이 하는 천연 기념물적인 존재인데 합리적 민족. 이 사람들이 과거 어떤 선배가 옛날 지금 뭐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미국 대사관 들어가 농성은 네,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1985년도 미문화 농성은 농성을 세계적으로 칭찬받는 영웅적 투쟁이에요. 왜냐하면 네. 당시에 미국이 제3세계에서 암살하고 쿠데타 저지르고 특히 광주에서 학살을 전두환이가 할 때 미군의 승인 없이는 군대를 이동할 수 없잖아요. 미국이 승인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대학생들이. 미국은 전두환의 쿠데타나 학살을 모두 알았거나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방조했고 방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가 부정. 자 예전에 NL이라고 하는 대학생 학생운동의 최대 조직이 있었는데 NLPD 그 중에 일부 학생들이 일부 선배들이 이거 중요해. 과도하게 이제 형님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남북화이나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서 아예 이제 북한과 너무 친하게 너무 좀 노골적인 친북 노선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색깔론이고 대부분은 가짜뉴스고 예. 정치 공작이고 윤석열 집단의 핵심인 이두봉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했던 간첩 조작이나 비슷한 겁니다. 다 그렇게 밝혀졌어요. 네. 다만 이제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느냐. 네. 시대가 바뀌었는데 일부 이제 운동권 그룹이 여전히 옛날 같은 낡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그런 지적은 가능해요. 근데 네. 그런 지적하고 예. 이분들이 한 올바른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별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양희선 목사님 단체나 안진걸 저희들이 있는 단체도 어떤 면에서는 뭐 잘못됐다는 지적이나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집단으로 싸우는 건 또 윤석열 집단 싸우는 건 잘하네. 그렇게 그렇죠. 해줘야죠. 그렇죠.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쟤들은 모자란 애들이야. 근데 윤석열이랑 싸우는 것도 잘못한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진연 학생들이 예전에 투쟁 전술에 있어서 또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일부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군행정 기득권 구세력들 말고 네. 우리 범진모 구역직 내에서도 비판하는 네. 분들이 있어요. 좀 너무 나갔다. 예, 투쟁 전술에 대해서. 예, 예. 저는 그런 전술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아까 전에 말한 과도하게 뭐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걸 지적하실 수는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잘한 건 잘한 것이고 네. 또 이번에는 예를 들면 무슨 과격실을 했나요? 폭력실을 했나요? 여러분 대검 기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고요. 네, 네. 기자들도 민간이잖아요. 그쵸.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기자실. 당연히 거기 가서 검사 말고 일반 시민은 기자회견은 안 돼. 일종의 기자회견은 안 거잖아요. 검찰이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김건희를 구속수사해라. 정치검찰의 수사에 한동훈을 지명쳐라. 이거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기자들이 보도 하나를 안 냈어요. 맞아요. 심지어 오마이뉴스와 연합뉴스가 그 대학생들 끌려나오는 걸 취재했는데 그 사진 보도를 내려달라고 지금 대검 기자단에서 이야기하고 보도가 내려갔어요. 참. 그 미친놈들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분이 불법이라는데 여러분. 아니요, 불법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번 대실에 들어간 건 정당한 거고 이제 네. 나가주세요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퇴거부릉으로 그렇죠. 예. 체포된 거지 그게 어떤 농성이나 주거침입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 공적금 우리 국민들이 네.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청사의 화장실 여러분 못 들어갑니까? 저 대검 화장실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렇죠. 저도 거의 들어가요. 네. 평소에 그분들이 반미투쟁을 좀 했어요. 옛날에 세게. 네. 그것 때문에 인상이 좀 안 좋다라는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1. 두 번째 그다음에 어디를 자꾸 점거하고 뭘 방해하는 모습이 안 좋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분들이 옛날에 그런 투쟁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그런 투쟁 내용은 나는 동의 안 된다. 네. 네. 뭐 반미투쟁 미국에다 문제 제기도 필요한데 지나친 반미는 불편하다 하는 의견 내실 수 있어요. 자, 인정. 네. 두 번째. 근데 그분들이 무슨 누구를 때리기로 했어요. 한동훈 윤석열 사건을 조작하기로 해서 누구를 구속하기로 해서 인생을 망치기로 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에 들어가서 일종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기자, 거기가 대검 기자실이니까 네. 검사들이라든지 또는 그 대검 관계자들 와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방해한 그 사람들 와서 했는데 방해한다. 그럼 방해가 되잖아. 업무방해가. 네. 근데 오지도 않았어요. 기자회견 없었어요. 네. 다만 대검 기자실 관련 규칙상 나가달라 그랬는데 네.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기자들이 질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보도해달라 우리도 주장 알려달라 주장하다가 끌려나온 것뿐이에요. 오히려 네. 여러분 누구를 욕해야 되냐면요. 아니 거기에 기자가 수십 명 있어요. 백은정 대표님도 서울 예전에 서울고검 기자실 가서 백 대표님도 항의했잖아요. 유명한.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응징관로 서울의 백은용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국 기사는 그렇게 잘 쓰셨는데 왜 그 나경원 자녀 비리나 패스트트랙 기사는 안 쓰세요?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먹잇감이 들면
막 물어뜯고 힘 있는 사람들은 기사도 안 쓰고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금 검찰로 넘어온 기가 몇 달 됐는데 비판 기사 몇 개나 썼습니까 여러분? 공정하게 약자 편을 들어서 기사를 써야지. 검찰에서 받아주는 재료 가지고 기사 쓰고 이래서 크리스라 높이고 선정적인 기사나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아니 학생들이 왜 거기에 들어와서 집회하는지 싫어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닌가요? 사진 찍어서 알리고 기자들의 그렇죠. 내용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게 기자지. 근데 한 놈도 보도를 안 했어요. 이걸 여러분 욕해야 됩니다. 대진이 학생들 비판할 게 아니라 이번 대진이 학생들 잘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화가 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정광훈 부류가 청와대에도 주사파가 들어가 있다면서 얼마나 대통령 그 청와대를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비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논리 똑같은 이야기와 똑같은 논리를 왜 우리 쪽에서 같이 개혁에 힘쓰고 애쓰는 그 촛불 시민들이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휘말려 드느냐 갈라치기에 당하냐는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넘어가겠는데 과거 박근혜 탄핵 때 민노총이랑 뭐 심지어 정의당까지 다 힘을 합해서 탄핵시켰잖아요.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한 1년은 사이가 좋다가 1년 후부터 소원해지고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도 민노총 2017년 전까지만 해도 민노총 집회에 전부 방송하고 참여했어요. 촛불시민들도.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편이 갈려졌어. 그 민노총은 지금 서로 적대관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민노총도 투쟁을 할 거 아니에요.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강적이 생기면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돼요. 강적이 생기면 과거에 좀 사이가 안 좋던 사람도 저기 어떤 지구를 침략하면 각 나라가 침략하면... 소련이나 미국이 지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이래서 힘을 합친다는 논리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물론 심지어 노회찬 전 의원이 했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싸우더라도 외계인이 참여하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야권 연대도 필요하다 뭐 이런 설명했는데 심지어 여러분 대진년 학생들이나 노동운동 세력은 우리랑 한일 관계처럼 그런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민주주의와 민생 문제를 하고 노동 문제를 하고 우리 민족이 더 자주성을 가지고 남북한의 한반도 편하는 동지들이에요. 다만 정치 전술과 투쟁 전술이 좀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제들보다 조금 더 급진적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좀 더 가격할 수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옹호하자는 입장인데 저쪽은 좀 불편한 입장일 수도 있고 근데 다 하는 주장을 보면 우리가 지향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한일 관계보다도 훨씬 가까운 일종의 비판적 동지 관계 맞습니다. 또는 비판적 지지 관계 같은 또는 선의 경쟁 관계 같은 관계예요. 거긴 당연히 더 힘을 합쳐야죠. 그리고 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촛불행동연대 내부에서도 저희하고 연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조금 가이드를 좀 해주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러니까. 학생들도 아니 대진이 학생들 통신 요즘에 더 대중적이고 그러니까요. 유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학생 시절에 예전에 학생운동 80년대 7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다 여러분 했거나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과격하고 급진적이었죠. 그렇죠. 아니, 그때 2008년만 해도 버스 끌어내리고 막 정경들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학생 한 명이 그 망치로 저기 정경버스 깨가지고 제가 감옥에 가서 만났다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대학생이 우리가 그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했냐 그랬더니 아니 너무 답답해서요. 피가 끓어서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꼭 껴안아줬어요. 미안하네 우리가 잘못해서 자네가 세게 했고 후배님은 잘못이 없네 내 잘못이네. 그 학생 아직도 안 지먹어요. 알겠습니다. 뭐 각자 다른 시각 다른 의견 전부 존중하고요. 대진년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진년 학생들이 여러분들과 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윤석열 정권에 맞서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부탁하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이 얘기하는 건 우리 예의도 아니고 누굴 가리키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고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의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